주련아. 얘기 들었어. 정말 많이 놀랬겠다. 오빠, 만약 어느 날 오빠 앞에 친엄마가 나타나면 오빠는 어떤 기분일 것 같아? 글쎄, 일단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. 행복해? 오빠를 버린 엄마가 원망스럽진 않고? 물론 원망할 수도 있겠지. 하지만 어렸을 때 매일 기도했었어. 하나님, 제발 우리 엄마가 날 찾아오게 해주세요 하고. 그래? 그리고 나중엔 이렇게도 기도했었어. 친엄마가 아니라도 좋아요.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아요 라고.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지. 내가 꿈꾸는 엄만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. 날 버린 순간 그 여자는 더 이상 내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. 주련아, 어차피 인생은 혼자야. 대표님이 너의 엄마든 아니든 난 달라질 게 없다고 봐. 아니야, 우리 엄마야. 우리 엄마라고.